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용아이는 구름국한데요. 너무 이쁘죠? 한달 전부터 피던 청아지손이. 청아지손이도 계속 피네요. 오래오래 피네요. 아우, 이쁘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산 목마가리씨랑 수국도 너무너무 예쁘게 잘 피고 있어요. 물을 거의 얘는 매일 주고 있어요. 햇살과 바람을 맞으며 행복한 제라늄들. 아, 진짜 예쁘다. 요거는 한 포트 샀다가 너무 이뻐서 한 포트 더산 상노그알이 녹화인데요. 아유, 이쁘네요. 내 솔에 이렇게 해줬던 바위솔이 여기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여기 거미줄이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아직 물을 안 줬는데요.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아유, 햇살 받으면서 다육이들도 바위솔도 너무 이쁩니다. 요 아이는, 아이고, 여기 뭐가 벌레가 모기인가? 모기가 바람꽃 사계 바람꽃이 아니고 바람꽃이었는데 아네모네 바람꽃 아네모네 바람꽃이 이렇게 피어나려고 하고 있고요. 요 아이는 킹 오브리에타인데요. 제가 이거 흰색이랑 핑크색을 샀는 줄 알았는데 둘다 핑크색이네요. 얘는 이제 아네모네 바람꽃이랑 이제 합식을 해줬고요. 요 아이는 이제 너도 붓꽃, 너도 마늘꽃, 너도 붓꽃, 너도 부추. 너도 부추랑 이렇게 합식을 해줬는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너도 부추가 이제 꽃 피려나 봐요. 제가 오래오래 키우던 사랑초가 이렇게 꽃이른다.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카멜레온 뱀무입니다. 요거는 사계 국화. 국화 이제 꽃이 피려고 하고 있는데, 물을 말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우쭐하면서 약간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애니스타는 마지막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어요. 이거는 백설공주 눈꽃. 이렇게 마지막 꽃이 이렇게 또 피고 있습니다. 쪼꼬미들 오늘 물 줬어요. 햇살 받은 다육이들이 뿜뿜 미모가 올라옵니다. 요 아이는 이름이 되게 재밌는데, 매화 할떡이. 어느새 갑자기 싹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나고 있네요. 꽃이진 아젤리아. 이거 얼큰이 다육이. 프린시언인데요. 와, 너무 이뻐요. 불타오르고 있는 화재? 얘는 러브체인. 러브체인은 제가 오래 키웠는데 잘못 키우고 있네요. 다육이들이 물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예뻐요, 요즘에. 아유, 예쁘다. 요 아이가 맥켄토시인데, 맥켄토시. 아우, 요즘에 얘가 그렇게 이쁘네요. 미인 종류의 다육이들이 요즘 이렇게 이쁩니다. 따글따글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3개월 전에 댕강 해준 아이인데, 이렇게 뽀록뽀록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예요. 아우, 행복합니다. 약간 적심하고, 그래도 이렇게 날씨, 이런 날씨는 물을 좀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물을 주니까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끝이 발긋발긋해서 더 이쁘네요. 와. 같은 시기에 적심했는데 얘는 안 나오고 있어요. 속상해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와. 멘도사는 제가 올해 처음 이제 키워보는데요. 어우, 자구에 이렇게 자구가 많이 생겨요. 신기하네요. 아이가 너무 이렇게 자구를 많이 내주니까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 와, 이쁘다, 이쁘다. 다육이들 여기서 이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토종이 다육이 흙 시키면서 화분도 콩분 너무 이쁘죠? 와, 콩도 몇개 샀어요. 와, 귀여워. 바위솔이, 이게 랜덤으로 제가 구입한 바위솔인데요. 여기 끝에가 이렇게 물드니까 너무 이쁘고, 처음에는 이렇게 오므려져 있어요. 이렇게 오므려져 있다가 이렇게 펴져요. 이렇게 활짝 펴져요. 이쁘죠? 이거는 혼자 제가 또 며칠 작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내일서만 계속 울리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혼자 또 꼬물꼬물 하고 있었어요. 날씨가 좋아서
주말에 튤립도 보러 가고 산에도 갔다 오고 즐겁고 이제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하시고요. 날씨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빨리 이곳저곳 이제 거리두기가 풀려가지고 마스크만 딱 쓰고 이제 어디든지 이제 자유롭게 갈 수가 있잖아요. 진짜 그동안 집에만 꽁꽁 있었는데요. 딸이가 갯벌에 가고 싶대요. 갯벌에 가가지고 물장구 치고 싶고. 옛날에는 그 을왕리에 이제 갯벌에 이제 많이 모래놀이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을왕리에 가서 또 갯벌놀이도 하려고요. 나가 놀 생각이 가득해요. 그리고 올해 여름에는 또 휴가도 갈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와, 진짜 거리두기가 풀린 것만으로도 조금 확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어디든 갈수 있다는 그런 행복한 기분이 설레요. 설레요. 많이 설레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